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11강 4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필기는 고양이 루이 씨가 담당해 주겠습니다. 자, 캡틴 윌리엄 존슨은 자, was extremely 지금 부사가 valuable 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극도로 귀중한 자, 극도로 귀중했어요. 자, 투 누구에게? 자, 스틸 매뉴팩처는 강철 제조자. 자, 앤드류 카네기에게. 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강철왕 카네기는. 뭐 우리 일대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among other services. 그러면 다른 서비스들 사이에서. 자, he는 윌리엄이니까 W 쓰고 있을게요. 자, 윌리엄은 발명했는데, mixer. 자, 그러면 혼합기. 썩는 애. 자, 그렇겠네. They made a liquid iron uniform. 자, liquid는 액체. 자, 액체로 된, 철. 철을 자, 유니폼하게. 균등. 균등하게. 이제 퀄리티는 질에 있어서. 질에 있어서. 질에 있어서요. 자, 액체 철을 균등하게. 질이 굉장히 높게. 동일하게. 유니폼하게 만드는 혼합기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잘 섞어주는 거. 자, 해지는 자기가 로서겠죠. 매니저로서. 자, 히는 윌리엄은, 자, make sure. 확실하게 했어. 자, steel workers는, 뭐, 강철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 make sure could eat. could 조동사, 동사 원형. 먹도록 아침을. 자, at the steel mill. 그래서 mill은 여기서는 공장 정도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mill이 원래는 뭐, 풍차 같은 걸 mill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했지만, 사람들이 모여서 일하는 것을 보통 mill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리고 자, make sure 처음에 아까 여기서 make sure the could eat and that water 또 that도에서는 make sure that 구조예요. 여기서는 명심하게 했는데 자, 물이 항상 available 하도록 그러면은 사용 가능 자, 사용 가능하다는 마실 수 있도록 자, for them 자, for them은 일꾼들이죠. 일꾼들이 의미상의 주어 자, 그 다음 to drink 진주어라고 봐주면 돼요. 그래서 마실 수 있도록 지금 가기 때문에 목이 좀 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는 또 윌리엄은 또한 자, 만들었어 컴피티션을 경쟁 자, 경쟁 정쟁 자, 경쟁을 자, between teams 자, 팀 사이에 자, 그 다음 working at the different blast furnace까지 make fun 자, 그래서 보시면은 자, 그가 주어 만들었어 자, 경쟁을 목적격 보호가 fun 재밌게 만들었어 구조예요 그냥 자, 그 다음 경쟁인데 팀 사이에서 경쟁 그 다음 분사 구조로 현재 분사가 앞에 나온 팀 수식해줘요 어떤 팀이냐면 working at different blast furnace는 용광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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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용광로에서 일하고 있는 팀들 사이에 경쟁을 재밌게 만들었어 자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삽입절 빈칸 주의하시고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자, whichever team produces the most steel each week까지 자, 어떠한 팀이건 간에 자, produced most steel each week 어떤 팀이냐면은 가장 많은 철을 만들었던 팀이 자, could raise 올릴 수가 있다고 could 조동사 동사군요 자, raise on its furnace smokestack its furnace smokestack raise on its furnace stack을 이렇게 끊어야 되겠네요 희한하게 썼네요 자, could raise on its furnace smoke는 furnace 용광로 용광로 굴뚝 자, 용광로 굴뚝에 stack 쌓을 수가 있다고 커다란 자, steel 브룸은 강철 빗자루 를 쌓을 수가 있는데 자, as 로서예요 자, badge of honor 영광의 훈장 명예 뭐 배지를 훈장으로 옮겨가겠습니다 배지라고 할까요? 배지로서 명예 배지 강철 민자로 가는 거 빗자루 우와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이 문장은 좀 다시 한번 제가 잘못 본 것 같은데 확인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저 위치에볼 팀이 주어죠. 저 프로듀스드가 지금 과거분사예요. 다시. 자, 그러면 어떤 팀이든 간에 만들었던 가장 많은 스틸, 철을 각각 주에. 자, could raise. 그러면 올릴 수가 있는데, 자, on is furnace smokestack. 그래서 on 위에죠. 자, 용광로 스모크스택이 여기서는 용광로 굴뚝 위에다가를 간접 목적으로 잡겠습니다. 어디 에라는 방향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저 휴지 스틸 브룸이 그래서 직접 목적어 실제로 올리는 것은 뭐를? 자, 강철로 된 빗자루를 자, 에즈 자격 저 배지 명예 배지로서 올릴 수가 있다. 그래서 사형식 구조로 썼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캡틴 존슨의 가치 때문에 자, 미스터 카네기가 제공했어요. 자, to make, 만드는 것을 힘은 또 윌리엄스를 파트너로서. 자, 그러나 저 빈칸 지금 for example, 그 다음 however 주의하시고 자, 캡틴 존슨은 자, declined 했다. 거절. 거절인데 그 제공을, 제공이란 말은 뭐예요? 파트너 제안. 제안을 거절했어요. 자, saying 하는 대상도 캡틴이 자기가 말하다 했는 능동의 뜻이죠. 나는 몰라. much about 많은 것을 비즈니스에 대해서. 자, 그리고 나는 원하지 않아. 자, to be bothered 되는 것을. 그래서 to be pp 귀찮아지는 것을. 그래서 귀찮은 귀찮아지는 것을 싫어해. 자, by it. it이 말하는 것은 뭐예요? 비즈니스에 의해서. 자, 일이나 하란다. 이거죠. 머리 쓰는 게 싫다. 자, 그래서 조금만 더 내려가서 자, 그러나 자, 너는 can 동사원형 줄 수가 있어 나에게. 자, 간접 목적어. 또 저 big salary가 또 직접 목적어 큰 봉급을 줄 수가 있어. 자, 미스터 카네기는 was willing. 그래서 willing은 기꺼이 주었다. 안 들어가네요. 기꺼이 주다. 주었고 큰 봉급을 줬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리고 he는 여기서는 카네기죠. 카네기가 말했어. to him 여기서 윌리엄스에게 카네기가 자 you shall 그래서 나는 가지게 될 것이다. 자 salary 봉급인데 미국의 대통령 봉급을 자 25,000달러를 우와 이 시절에 25,000달러였으면 지금 돈으로도 이게 거의 한 한 2,800만원에서 3,000만원 가까이 되니까 장난 아니죠. 자, 그래서 우리 옛날에 강철학 카네기가 성공할 때 도와줬던 윌리엄스와의 관계를 우리 비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철학 카네기와 윌리엄 위일화.